안녕하십니까, 직세입니다. 접사 촬영 때 플래시가 왜 필수인지 알아봅시다. 접사 촬영에서 꼭 필요한 매크로 링 플래시는 카메라의 부착이나 크기가 커서 산이나 들로 갖고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편한 좋은 일반 플래시를 좀 다듬어서 사용합니다. 문제점은 0.6m 이상은 TTL 노광이 거의 잘 맞는데 0.6m 안쪽에 노광 과다가 생깁니다. 매크로 촬영은 거의 근접거리의 촬영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코킨 ND8 필터를 이용하여 노출을 -3 스텝 감소시켜 만들어 봅니다. 코킨 플라스틱 필터 양면에 종이 테이프를 붙여 크기를 표시한 다음 셋톱으로 절단해 만듭니다. 광각 패널도 노출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광각 패널에 코킨 ND8을 붙입니다. 테이프로 붙이든가 떼었다 붙였다 하는 뻑뻑이를 사용합니다. 거의 노광이 -2.5 스텝 정도 다운되었습니다. 플래시 TTL -3과 ND 필터 부착으로 합해져 -5.5 스텝을 줄일 수 있어 근접 촬영이 용이해졌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촬영하러 갑시다. 엄지 조건에서 촬영해 봅니다. 카메라 노출 A모드 -1에 플래시 TTL -1.5로 촬영하니 배경과 꽃이 약간 어둡게 나왔습니다. 다시 카메라 자연 노출 A모드 -0.7에 플래시 TTL -1.0으로 수정하여 촬영하니 꽃과 배경이 선명합니다. 카메라 노출 A모드 -1에 플래시 광 DTL -1을 주니 조금 밝은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냥 써도 되겠지만 아쉬운 마음에 수정해 봅니다. 카메라 A모드 -1은 그냥 두고 플래시 광 -1.5를 주어 플래시 광도 낮추어 노출을 수정하여 촬영합니다. 좋은 사진이 되었습니다. 야외 양지에서 카메라 A모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시과 DT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촬영하니 사진이 약간 검게 촬영되었습니다. 촬영 거리는 50cm이며 ND8 필터를 사용 안 했습니다. 검게 촬영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 카메라 A모드 마이너스 1에서 플래시 DTL 플러스 2를 주니 밝은 사진이 되었습니다. 수정 전과 수정 후의 사진입니다. 카메라와 플래시의 관계는 어떤 부정값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내에서는 플래시는 큰 효력이 있으나 야외에서는 그저 보조광 역할을 할 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본인 경험에서는 일단 카메라 A모드에서 노출을 거의 맞춘 상태에서 플래시 값을 환경 조건에 따라 가감시켜 좋은 사진을 찾는 방법입니다. 플래시 광은 역광이나 햇빛에 난사되어 거의 피사체에 도달되는 광은 아주 약합니다. 이 때문에 플래시 광은 플러스를 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엄지에서는 거의 잘 맞아 들어갑니다. 결국 카메라 A모드를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설정하고 역광에서는 A모드를 플러스 값으로 설정하며 여튼 카메라는 적정 노출 근사값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조광 플래시 조정 범위가 환경에 따라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적용합니다. 플래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피사체의 섬세도가 아주 좋고 둘째는 역광에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나오게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래시 사용한 것과 하지 않은 차이점을 봅시다. 먼저 섬세도에 알아봅니다. 박쥐가리에 붙은 노린자의 머리 부분을 플래시 사용한 것과 안 한 것을 비교해 봅니다. 플래시를 사용하니 노린자 머리 부분이 상당히 섬세히 나옵니다. 플래시 사용 안 한 것은 쓸만은 하지만은 플래시 사용한 것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플래시 사용한 사진과 안 한 사진을 비교해 봅니다. 산길을 걷다가 속새가 피어 있습니다. 역광이고 나무 사이로 복해가 아름답습니다. 조르개를 개방하며 복해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역광이어서 꽃이 좀 어둡게 나옵니다. 플래시는 역광에서 필수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찍어 봅니다. 역시 꽃이 어둡게 나왔습니다. 플래시를 꺼냅니다. 플래시 A모드 마이너스 1에 놓고 역광이라 플래시 DTL 플러스 1에 촬영해 봅니다. 역시 밝게 나옵니다. 플래시를 사용해 꽃이 어두운 부분을 약간 밝게 촬영합니다. 플래시는 역광에 꼭 필요합니다. 장비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사진은 작품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표현하는 기술이지 비싼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 기능만 하면 좋은 장비입니다. 담는 60mm는
제일 많이 쓰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도 싸고 거기다가 고덕스 350은 꽤 쓸만한 플래시입니다. 요즘 영상을 하기 때문에 소니, 니콘, 캐논을 모두 처분해버리고 파나소닉 올림푸스만 가지고 노는 형편입니다. 지금 동작은 낮은 포복 자세입니다. 벌집을 건드리면 죽은 듯이 엎드리고 있다가 조용해지면 나옵니다. 직세 할배는 야생화를 찾으러 하염없이 걸어갑니다.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